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이스 립 컬러를 한번 모아봤어요. 립스코의 추천 베이스 컬러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고! 먼저 추천 베이스 컬러들 보시기에 앞서서 립 베이스 컬러를 고르는 조건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영순이, 입술 색 커버와 립 라인 커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누디한 컬러지만 흰기가 돌거나 형광기가 돌면 동동 떠보일 수 있으니까 탈락! 두 번째, 매트하지만 그라데이션이 잘 되는 벨벳 제형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 베이스잖아요. 뭘 발라도 잘 어울리는 그런 제형과 컬러여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맞는 제가 꾸준히 쓰는 베이스 립을 모으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영상에 나왔던 컬러들이 좀 대거 등장을 할 텐데요. 저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라데이션 된 후의 컬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은 컬러의 웜 컬러와 쿨 컬러를 사용해서 웜, 쿨 그라데이션까지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추천 컬러들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고! 첫 번째로 보여드릴 베이스 립은 고정력도 좋고 얇아서 요즘 제가 제일 잘 바르고 다니는 베이스 컬러 중에 하나예요. 네이처리퍼블릭 키스마이 에어리 매트 립스틱 4호 소프트 누디 컬러입니다. 화사한 누드 피치 톤인데 핑크빛이 살짝 돌아서 웜쿨 모두 사용하기 괜찮고요. 얇게 밀착되면서 화사하게 입술색을 잘 교정해주는 컬러예요. 바르고 파우더리하게 잘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바르는 립 제품이 어떤 제품이든 그 제형을 해치지 않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용 베이스로 너무 추천드립니다. 핑크가 섞인 피치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웜쿨 어떤 컬러를 그라데이션 하든 잘 어울려요. 컬러 자체가 흰기는 없지만 화사한 느낌이라 다른 베이스 립들보다 그라데이션을 연출했을 때 컬러가 훨씬 더 화사하게 느껴지는 베이스 컬러예요. 고정력도 좋고 입술도 편안해서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렴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베이스 립이에요. 바로 삐아 라스트 립스틱 감성적 컬러입니다. 조금 더 따뜻한 베이지 톤으로 좀 더 크리미하고 발색이 잘 되는 타입이에요. 웜한 컬러감이라서 푸르딩딩한 입술색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입술이 푸른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단독으로 바르면 이렇게 약간 섹시한 느낌이 드는 베이지 누드 톤인데요. 이 제형 자체가 발랐을 때 입술 라인이 또렷한 느낌보다는 살짝 흐트러진 느낌이 자연스럽게 나는 립이라서 그냥 대충 발라서 립 라인을 예쁘게 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쁘게 표현이 되는 립이에요. 그래서 베이스로 약간 오버립 되듯이 연출하기 좋은 립입니다. 웜한 컬러라서 쿨톤 컬러를 발라도 약간 웜하게 중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웜한 느낌의 베이스 컬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장에서 컬러를 조명 때문에 잘못 봤다던가 어울릴 줄 알고 샀는데 너무 쿨하다던가 하는 그런 립을 발랐을 때 위쪽에 살짝 그라데이션해서 매치를 해주면 웜하게 연출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평소에 못 쓰던 립이랑 같이 섞어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주시는 방법도 또 다양한 립 컬러를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입술이 얇아서 그라데이션이 힘들었던 분들을 위한 얇은 립 펜슬 타입이에요. 에스쁘아의 리버 펜슬 인 조이 컬러입니다. 뮤트한 핑크빛이라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베이스 컬러예요. 물은 질감이라 스르륵 발리는데 입술 라인이 또렷한 느낌으로 금방 픽싱이 되어서 면봉으로 빠르게 블렌딩 해주시면 좋아요. 이 립은 되게 무른 타입의 립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바르고 나면은 금방 파우더리하게 픽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픽싱이 되면 묻어남이 전혀 없는 립이에요. 그래서 고정력이 굉장히 좋고 묻어남을 싫어하는 분들이 좋아할 립 컬러예요. 근데 픽싱이 빠르다고 해서 위에 얹는 컬러가 뭉치거나 떡지지는 않아서 그라데이션용으로 적합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버 펜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한 컬러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발라서 고정력을 좀 더 살려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라데이션이 되게 예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얇은 컬러를 반대로 쓰면 원하는 꽃잎 같은 그라데이션이 조금 더 정교하게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쓰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다음 베이스 립은 입술 주름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매끈하게 블러 처리된 듯 만들어주는 베이스 컬러들이에요. 바로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 립 틴트입니다. 이 두 컬러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려서 같이 들고 올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영상에서는 베이스 컬러로서의 기능을 많이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베이스 립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데빌 리퀴드 타입으로 블러리하게 주름을 싹 메꿔주는 사용감이에요. 웜톤, 쿨톤 두 가지 컬러로 추천을 해볼 건데요. 먼저 따뜻한 베이지 톤에 토스트 베이지 먼저 발라볼게요.
각질 부각 없이 주름을 싹 메꿔주듯 발리죠. 그 위에 바르는 컬러가 자연스럽게 섞이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컬러가 조금 더 밀키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이 오버스머지 립 틴트는 지난번 영상에서 리뷰했을 때 약간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이 틴트는 밀착력 있고 겉돌지 않지만 묻어남은 많은 제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른 벨벳립처럼 입술 위에 발랐을 때 겉돌고 요플레가 생기는 제형은 아니에요. 적당량만 입술 위에 남으면서 밀착력은 있는데 대신에 이 블러리한 표현을 살려주기 위해서 제형이 마르는 편이 아니에요. 그대로 그 폭신폭신 블러리한 느낌이 입술 위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뭔가를 먹거나 하면 묻어남이 되게 심해요. 롬앤의 제로벨벳 틴트랑 좀 비슷한 느낌? 그래서 묻어난 부분에서는 굉장히 호불호가 나뉠 수 있겠지만 이 입술 주름을 싹 메꿔주는 블러 표현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입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 주름이 좀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날에 바르면 좋은 베이스예요. 쿨톤 베이스 컬러로는 진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휘그티 로즈 컬러예요. 다른 색이 섞이면 분위기 있게 뮤트한 느낌의 그라데이션을 연출해줍니다. 이거는 제 주변 쿨톤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베이스 립이고요. 묻어남보다 표현력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더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입술 위에서는 겉도는 느낌이 전혀 없고 되게 보들보들한 질감이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호입니다.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제형들이 나중에 수정할 때도 립 그라데이션을 예쁘게 할 수 있는 제형이라서 극호인 것 같아요. 다음은 그동안에 제 영상에 너무 많이 등장했던 친구예요. 이렇게 단독으로 발라도 예쁜 3CE 벨벳 립 틴트 뉴 누드 컬러입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벨벳 제형인데 오렌지와 브라운이 살짝 섞인 듯한 누디 컬러예요. 그래서 입술 위에서 조금 더 앤틱한 느낌이 나는 베이스 컬러라서 되게 좋아합니다. 얘는 저처럼 살짝 피부톤이 어두운 분들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베이스 컬러라서 피부톤이 어두운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드리고요. 이 위에 다른 컬러를 얹었을 때 살짝 빈티지하게 연출을 해주기 때문에 또 매력있는 컬러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라데이션으로 같은 쿨톤 컬러를 발랐는데 이 뉴 누드에 얹은 쿨톤 컬러는 조금 더 빈티지하고 조금 더 웜해 보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베이스 립 컬러들 모아봤습니다. 제 입술 라인이 좀 까맣다 보니까 이런 누디한 컬러들, 베이스 컬러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처럼 립 라인이 까만 분들, 입술 색이 너무 짙은 분들, 평소에 그라데이션 예쁘게 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하세요. 요즘 또 가을 신상이 마구 나오고 있어서 다음 영상은 따끈따끈한 신상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게요. 안녕! I need a one dance, and I say in my hand. One more time, for I go. Higher powers taking a hold on me.